자,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순서인데요. 빠밤. 바로 흑역사 데스노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저희 손에 이렇게 데스노트, 여러분의 데스노트가 들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역사 데스노트인데요. 이 노트에 흑역사를 적으시면 40초 후에 흑역사가 말끔히 사라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흑역사 하나만 하면 되나요? 여러 개가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으세요? 제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자료함으로 쓰일까 봐. 그러니까 쓰일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 그러네.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는데. 아, 이제 진짜. 두뇌 싸움이네요, 여기서. 다 적으셨어요? 네. 다 적으셨나요? 네. 네. 40초 그러면은... 후에 안 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확 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명을 시켜줄 것 같은데. 불안하다. 그러면 한 분씩 우리 흑역사가 키워드. 무엇인지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부터? 네. 진수 씨부터. 어허. 어허. 공황진수? 공황진수가 뭐죠? 공황진수가 뭐죠? 어떻게... 아, 공황진수. 이현님께서 완전 모델, 저 네. 탑 모델이시니까 저 부끄럽긴 한데 네. 제가 사실상 그 공항 패션이라는 것을 네, 네, 창시한 네. 사람이거든요. 아, 정말요? 굉장히 공항에서 네. 패셔너블하게 입으셨나요? 아니요, 그 노이즈 느낌으로 너무 네. 이상하게 찍혀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연예계에서 네. 공항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아, 가장 그럼... 아름다운 옷을 입기 시작했구나. 스타일리스트가 붙기 시작한 거죠.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준수 씨 이후로 아 김준수처럼 공항에 보내지 마라. 큰일 납니다. 예, 네, 정확합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머, 어머, 어머.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약간 런웨이가 돼버린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기를 좀 궁금한데. 아니, 제발 자료하면 진짜, 진짜 제발. 저희만 보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뭔데 이거예요? 응? 아! 아, 아 왜? 잠깐만 아니. 아 나중에 아니 어, 나중에 없어졌어, 나중에 검색해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케이 씨의 키워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주시죠. 빠밤 헐크 K인데요. 이게 제가 데스노트 이제 무대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제가 이제 테니스 씬이 끝나고 네. 나중에 제가 결박을 당해요. 이제 원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결박이 풀어지면 안 되는데 제 넘버 자체가 네. 되게 파워풀하고 가사도 막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노래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고음이 있어요. 초고음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할 뿐이야 하면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 밧줄이요? 네. 묶여있는 게? 네. 그래서 좀 우픈 상황이 한번 났던 그럼 이렇게 풀어진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셨어요? 다시 묶었어요? 아니면 그냥 되게 계속 아무렇지 않죠. 풀어진 상태에서 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결박 결박이 원래는 네. 풀릴 수 있는 결박입니까? 아니면 원래는 풀어질 수 없는 결박이었어요? 원래는 풀어지지 않게 아, 단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더 단단하게 결박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절대 풀어지지 않게? 덕분에? 절대 풀어지지 않게?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겠네? 관객분들만 보셨어서 케이 씨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야,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벌써. 아, 야. 은성 씨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도 존재하고 현존하고 ING 중인데. 뭔데요? 어? 아니에요. 저는 프로필 사진. 아, 프로필 사진이요? 아니, 프로필 사진에 흑역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프로필 사진 말이에요? 도대체 데스노트 프로필 사진. 왜 잘 나왔는데? 자료하면 자료하면은 없을 보시죠. 거예요. 이미 다 없었나 봐. 벌써 손 쓰셨나요? 왜 나는 손 안 써줘? 너무 전 세계에 다 퍼져. 맞아요. 캐스팅 모델 사진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 전에 이제 캐스팅 공개됐을 때 나갔던 사진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놀림을 당했는데 놀림? 뮤지컬 아몬드와 티벳 여우. 이거예요? 네, 저 사진. 아 이거 아 좀 느낌이 있네 아몬드랑. 괜찮은데요? 근데 너무 저걸 이거 흑역사 아닌데요? 저 확대해서 가까이 보면은. 진짜 내 흑역사 사진 볼래? 저게 어떻게 흑역사야? 제가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뭔가요? 제가 이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게 있지 않아서 네. 저녁 시간에 잘 나와요.
붓기 다 빠졌을 때. 예, 그래서 항상 왜 저게 사진이 저렇지 하면 다 낮에 찍은 사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웬만하면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네, 근데 건방져 보일까 봐. 그 시간을 미리 막 제가 책정하면. 네, 좋은 결과물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모델이니까 네. 저도 똑같거든요, 눈이. 그래서 그런 중요한 촬영이 있는 좋다. 날은 일찍 일어나요. 변명 하나 해보자면 그날도 일찍 일어나긴 일어났어. 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예. 자, 여러분들의 흑역사 데스노트에 적으셨죠? 네. 그 데스노트를 들고 계시면 그 흑역사는 40초 이후에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 2, 1. 오? 오? 쏘였어요. 대박이다. 오! 최고야. 고은성 씨, 예, 매력 있네요. 네. 네.